자, 오늘 하락하는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보셨는데, 자, 어떤 종목들이 많이 궁금하실지 시청자분들도 아마 선별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하락 네. 종목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뭐 그중에서 이제 SD바이오센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SD바이오센서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실적 자체는 올해 실적은 좀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도 그래도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한 상황이고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연간 매출액은 3조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매출액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 정점을 지나서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매출액이 아무래도 그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액 자체가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정점에 대한 좀 어떤 좀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추이는 좀 사실 좀 흘러내리고 있는 좀 모양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작년, 재작년 2년 정도에 걸쳐서 사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좀 비축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으로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뭐 코로나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커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SD바이오센서 역시도 비슷한 관점에서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 정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주가는 뭐 정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SD바이오센서. 차트도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럼 SD바이오센서가 최근에 어쨌든 한 달 정도는 좀 꾸준하게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급락세가 갑작스럽게 좀 나오면서 7%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자체적으로는 주가 자체는 뭐 최근에 좀 돌림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주봉 차트로 보면은 전고점 이제 8만 1,000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올해 초 상황이거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8만 1,000원대까지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점에서 일단은 뭐 다시 좀 올라오는 상황이다라고 네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팔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저점에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저점인 25,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모아두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물론 뭐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실적에 기인한 종목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뉘는데 일단은 바이오 섹터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뭐 에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네.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중에서 중대형주 중심으로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면은 이제 저점이 좀 저점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좀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좀 버텨주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추이를 보게 되면은 11월 한 달 동안은 일단은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D바이오센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네. 한 27,000원대를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46,000원대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D바이오센서 일단은 뭐 실적 정점을 찍고 이제 피크가 지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좀 버텨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조금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한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무섭게 올라오더니 일단은 오늘 좀 멈춤, 이렇게 약간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가장 그쵸.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의 뭐 10월부터 뭐 지금까지 네. 거의 뭐 쉬지 않고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그쵸.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건설 기계 관련된 업종 자체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좋았습니다. 뭐 미국의 캐터필터라든지 중국의 3일 중공과 상임 3일 중공
항공 같은 종목들 역시 글로벌 건설기계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역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줬다. 여기에는 이제 뭐 글로벌 경기는 지금 뭐 경기 둔화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은 좀 위축되긴 했지만 일단 건설업에 대한 글로벌 건설업에 대한 호황이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이제 주택 쪽보다는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 경기를 좀 살리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기대감 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건설 경기 업종 자체는 지금 좀 호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중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그에 따라서 좀 좋은 부분이 있었고 4분기 역시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이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분기에도 뭐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다 시장 컨센을 좀 상회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이 실적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뭐 거의 뭐 11월 한 달 동안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하락이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정 하고 있는데 네. 기관들은 오늘도 역시나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전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도망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안 좋기 때문에 도망이 아니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좀뭐 지수가 지난주부터 뭐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지수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2480선에서 좀 막힘이 좀 상방으로는 살짝 경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의 라인을 잡아볼까요? 네, 뭐 지금 수준이면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뭐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 7,300원 선까지 뭐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비중을 뭐 절반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Y라는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Y라는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참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한 8월부터 해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변동폭을 좀 키워가면서도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추세 자체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오늘은 8%대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국정보통신이 지금 이렇게 8월달 이후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애플페이에 대한 그쵸. 기대감이겠죠. 네.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결제 업체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카드와 협업을 통해서 현대카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과의 어떤 이런 TF 관련된 종목으로 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를 사실 어떤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뭐 선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난다고 한다면 이런 관련주들의 테마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실적에 반영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한국정보통신 역시도 이제 결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의 최근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 흐름은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에서도 5,400억 원 정도 매출액을 보여주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일단 실적 자체가 작년 실적을 이미 좀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연간으로 했을 때 올해 실적은 실적, 영업이익 모두 다 작년보다 더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뭐 또 애플페이 관련된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뭐 실적 면에서라든지 앞으로 뭐 기대감 면이라든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오늘 좀 하락했다고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충분히 또 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동신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어쨌든 애플페이에 엮여 있는 테마도 있고 좀 더 버텨보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네. 전략까지 주시죠. 정보전 18,000원대에 대한 다시 한번 재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보는데요. 지금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정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그러네요.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금락은 시장의 금락이라든지 뭐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식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오늘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전고점 18,000원에 대한 돌파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오늘 하락폭이 좀 더 거세져서 그러는데 한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정보통신까지 전고점 돌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세 가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